그쪽 아니야? 반대로 해봐. 그럼 반대로. 여기다가 오른쪽 손을 넣어봐. 그쪽 손 맞아. 옳지 맞아. 옳지 됐어. 아유 옳지.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. 다 했는데 아빠가 한 번만 도와줄게 조금. 자 오른손 옳지 옳지 됐어 됐어. 가라마 다 했어. 유치원 갈까 이제 가라마. 와 아직 가방 잘 빼네. 일로 와. 와 자 신발 신네. 다빈이야? 어디 저기 뒤에? 다빈이랑 같이 가자 그러면. 가라마 아빠 먼저 올라갈게. 그럼 다빈이랑 같이 가. 알겠어요? 아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가람이가. 가람이가 아빠 먼저 가고 다빈이랑 간대요 자기는. 아 그래요? 네. 오 가람이 다빈이랑 갈 거야? 일어나 손잡고 가 가람이랑. 멋이 시끄럽게. 가방 빼자. 잘 갔다 와 가람아. 아빠 먼저 올라갈게. 이모부가 중고차를 주셔가지고 제 동생이 지금 장롱 면허증이기 때문에 연수하러 갑니다. 또 한번 써볼게. 안전벨트 매고 일단 살살 가볼게. 자 천천히 가세요. 불량이네. 아, 이 정도면 됐어. 지금 처음 하는 느낌은 아닌 게 그래도 그냥 영상은 조금 찾아봤어. 사랑을 글로 배우듯이. 차선 변경. 차선 변경 멈췄잖아. 아예 지금 잠깐만 좀 다가. 그렇지 그렇지. 여기 백미러 보고 가 초록불 앞에 초록불. 지금 동공 흔들리는 거 다 보이는 거 아니야? 진짜. 어, 아, 너무 해. 쏙. 아이고. 잘 봤다. 괜찮아 괜찮아. 바퀴만 밟아. 올려 봐야 돼? 쭉 가. 지금 안쪽으로 너무 안쪽으로? 붙었어. 아, 너무 붙었어. 긁힌 거 아니야? 아니야. 바퀴만 살짝. 창문 열고 여기도, 아, 여기도 달고 대각선을 쭉 가봐. 이제 후진 기어 넣고 백미를 보면 선 보이지 밑에. 내가 내려서 봐볼게. 앞으로 뺐다가 바퀴 다시 제대로 돌리고 이거는 왜 움직여? 뭐 하세요 엄마? 야, 우리 가람이 좋아하는 닭 삶고 있어, 닭. 삼계탕 하실 거예요? 처음에 삶을 때는 약간 소금만 조금 넣고 삶으면 돼. 어느 정도 삶은 다음에 마늘만 넣고 푹 삶으면 됩니다. 소금만 넣고 마늘만 넣고? 소금하고 마늘만 넣으면 돼. 푹 삶아서 그냥 먹으면 돼. 대충 해서 먹자고. 어떤 구독자분이 한국 할머니는 어쩜 그렇게 젊냐, 비결이 알고 싶다, 화장품 뭐 쓰는지 알고 싶다 막 그러더라고. 전 뭐지? 나는 진짜 화장품은 안 가리고 막 쓰거든? 뭐 타고났다 이겁니까? 아니 그건 아니고 진짜. 에? 피부는 약간 타고나야 되는 게 있긴 있어. 약간은 타고난 것 같은 건 인정해. 엄마 나는 영상마다 댓글이 달려. 어쩜 할머니 이렇게 젊냐. 에? 심지어 내 누나 같다. 그러면은 나는 나는 그럼 기분이 썩 좋진 않아. 난 도대체 그럼 몇 살로 보이는 거야? 아까 그 타고난 거 배제하고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잖아. 네네. 그럼 마지막에 꼭 차가운 물로 마무리를 해줘. 근데 엄마 아까는 뭐 아니야 아니야 막 그러더니 내가 물어보자마자 막 바로 기다렸다는. 저녁에는 이제 잘 씻었잖아. 그러면 아침에는 굳이 비누칠이나 이렇게 폼 같은 거 하지 말래. 그러면 오히려 얼굴이 건조해진대.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맨물로 세수하고 그런 거 말고는 이제 다른 화장품 엄마가 그냥 되는 대로 써 아무거나. 이거 경득이가 저기 한 거 내가 하나 뺏었고 이건 또 이모가 갖다 준 거고. 딱 내가 선호하는 화장품 이거 쓰고 이런 건 없어. 그냥 막 되는 대로 난 쓰는 편이야. 특별히 신경은 안 쓰는데 세안. 얘는 신경을 좀 많이 쓴다. 따뜻한 물로 씻고 그다음 차가운 물로 마무리. 그리고 다음 날 물로만 가볍게. 아침에는. 그리고 스킨 바르고 할 때 얼굴을 좀 이렇게 막 좀 많이 때려줘. 많이 때려줘도 좋대 이렇게. 그럼 대부분 이렇게 바르잖아. 근데 엄마는 좀 이렇게 막 이렇게
때려 소리가 소리가 좀 그렇게 때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없어. 이게 다 기본적인 거네. 그러니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그 비결들이네, 그죠? 그리고 이제 항상 즐겁게 가지려고 하고 마인드 즐겁게 가지려고 하고. 그러면 이거 화장품 가지고 나면 한번 잠깐 봐볼까? 이거는 뭐예요? 로션이에요? LG 생활건강. 원래 이것도 이것도 막 작은 유머가 준 거야. 주름 개선 기능. 웬만한 화장품은 주름 개선 다 써 있어. 세수하고 나서 이거 스킨 바르고 그리고 로션 바르고. 아니야, 이게 스킨이고. 아, 이게 스킨이야? 스킨 전에 이게 이제 토너라고. 아, 토너? 이거는 뭐 발라도 안 발라도 대부분 그래. 근데 이거 이제 있으니까 바르는 거, 없을 때는 그냥 스킨만 발라도 돼. 그럼 이제 세수한 다음에 이거 토너 바르고 스킨 바르고 그 다음에 이게 스킨 퍼스트랩 뉴 바이옴 에센스 스킨 토너 바르고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. 그럼 이건 뭐예요? 아, 선크림. 선크림을 또 꼭 발라. 선크림은 중요하게 생각해. 이건 선크림. 워낙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니까. 나는 움직이는 거 엄마 좋아. 지금 나이에 비해 날씬하시잖아. 내 생각에는 그래서 더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. 사실 살찌면은 나이 확 들어 보이잖아요. 몸에 관리하는 것도 엄마랑 특별히 관리한 게 아니고. 아, 그것도 타고난 거다? 몸매도? 타고났다기보다는 내가 니네들한테 맨날 얘기했잖아. 네. 항상 걸을 때 배에 힘을 주고 걸으라고. 아, 진짜로 맨날 얘기하면 니네들 맨날 웃기만 하더라. 배에다 힘을 주는 거야. 그래서 또 엄마가 옛날에 팍 이렇게 두들기는 거 잘했잖아. 따로 헬스클럽이니 뭐 이런 데 안 다녔잖아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찍으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뭐 특별한 비법은 나오진 않았고 타고난 게 중요하다.